안녕하세요. 밤책입니다. 저는 오늘 아이패드와 프로 크리에이트 앱을 활용해서 나만의 로고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해요. 프로 크리에이트 앱을 열어주세요. 위에 더하기 버튼, 그리고 작은 더하기 버튼. 보통은 3000에 3000으로 너비, 높이를 많이 설정하시는데요. 저는 한번 다른 크기로 설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색상 프로필로 가셔서 CMYK의 첫 번째 걸 선택해 줬습니다. 그림을 그리려고 하는데요. 대칭되는 그림을 한번 그려보라고 해요. 동작에 들어가셔서 캔버스를 눌러주시고, 그리기 가이드 켜주시고, 편집 그리기 가이드를 눌러주세요. 설정은 이렇게 조절도 가능합니다. 대칭을 눌러주시고, 완료. 색상 설정을 한번 눌러줄게요. 저는 제가 작업한 색들을 팔레트로 만들어서 저장해 보려고 해요. 팔레트 제목은 로고로 한번 설정을 해 볼게요. 브러쉬는 서해의 모노라인으로 설정했습니다. 제 필명이 밤책인 거는 주경야독하는 삶을 의미하고 있어요. 그래서 밤에도 열심히 책을 보고 공부하는 의미를 담기 위해서 책의 테두리 모양을 그려주려고 해요. 색상은 짙은 회색으로 선택하였고요. 밑에 팔레트를 눌러서 길게 눌러주시면 설정이 뜹니다. 저장해 주시고 한쪽 면만 그려주시면 됩니다. 길게 누르면 선이 자동으로 완성돼요. 글씨 색도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설정을 했는데 마음에 안 드시면 길게 누르면 다시 취소가 가능해요. 설정을 누르고 글씨를 썼는데 그리기 대칭을 설정을 끄지 않아서 대칭으로 글씨가 써지네요. 그리기 가이드 가셔서 다시 끄시고 레이어도 추가해주세요. 책 안에 밤책이라는 글씨를 한번 넣어 보았어요. 그리고 이 안에 부분을 색으로 한번 채워 볼게요. 아래로 색을 누르고 길게 끌어오면 이렇게 색이 채워져요. 만약에 공간에 틈이 생기면 이렇게 전체가 채색이 돼요. 이렇게 되는 이유는 레이어가 두 개로 나눠져 있는데 이걸 합쳐줘야지 틈이 막아져요. 그래서 레이어에서 아래 레이어와 병합을 눌러주시고 색을 한번 다시 채워봅니다. 이렇게 다양한 색들을 한번 채워보았어요. 글을 쓰고 나니 너무 평면적으로 보여서 아까 사용했던 그리기 기능을 활용해서 대칭 모양으로 책의 여러 장을 한번 표현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팔레트로 가셔서 내가 사용했던 색깔들을 다시 한번 위에 입혀보았더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사용했던 색깔들을 하나씩 입혀보았습니다.
이렇게 나의 로고 만들기가 완성되었습니다. 나의 필명이나 이름을 로고로 한번 직접 만들어 보는 것도 재미있는 활동이에요.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힘이 됩니다. 구독 눌러주세요.